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. 한달 후에 거기서 다시 만나요? 아이, 참. 아, 울지 마. 나 네 눈물 닦아주기 싫어. 한 번만 더 닦아주면 안 될까? 들어 진짜. 아니 나 더럽다고 피하던 하얀 신부는 어디 갔대? 안 그래도 비참한 사람 그렇게 놀려 속이 시원하겠니? 아유 참. 근데 너 나 왜 기다렸어? 돈 받으려고. 자전거가 망가졌어. 병원비 대신 정신적 위로금도 받아야겠고. 자전거값 30에 위로금 20해서 50만 원에 합의 보자. 콜? 저기... 더는 못 깎아줘. 나 구급차 부르고 견인차 부르고 동물병원 가고 나 진짜 개고생했어.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주고 싶다. 그럼 그렇게 주든지.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. 뭐?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일단 외상으로 해줘. 사실 내가 돈이 없어 본 게 처음이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아니, 남편한테 연락하면 되잖아. 남편 도망갔어. 왜? 그만. 네 힘든 얘기 하지 말아줄래? 지금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. 사실 나도 작년에 집에 큰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아파. 아...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건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야.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난 그 슬픔의 반이 상대를 불편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. 그냥 사정이 있었어. 뭐 남의 얘기 시시콜콜 들어봤자 머리만 아프지. 나 그만 들어갈래. 그래.